들판에 저기 염소가 없어가지고 왔더니 아 염소 같이 새끼 데리고 여기 와 있네요. 풀어주니까 들판에 있을 염소가 없어서 보니까 요 염소장으로 그래도 여기가 집이라고 옛날 이 마을 주민이 우리 집이 방치돼서 아직 구입하기 전에 여기다 염소를 키웠어요. 그 무너진 그 창고에다가 그런데 이걸 내가 그냥 그대로 염소장으로 썼는데 한 쌍 데려다가 이렇게 염소장으로 썼는데 여기서 출산만 하면은 이 방을 혼자 독방을 쓰는 거죠. 근데 밖에 들판에 있는 염소들이 중에 이 새끼가 안 보여요. 그래서 아 이제 지금 이틀 난지 이틀 3일째인데 아 똑똑해요. 젖도 잘 먹고 첫날은 젖을 못 먹어서 우리가 초유를 짜서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줬는데 이제 아주 똑똑하고 암놈이에요 이건. 암놈인데 젖도 잘 먹고 지 애미가 데리고 와서 잘 돌봐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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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내가 탯줄을 실로 잘 묶어줬어요 탯줄.